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과학 및 공학 연구들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하고 싶은 안될까하게 레알 짧은 홍보, 긴급 홍보의 공진입니다. 팩트는 홍보, 하지만 남는 건 꿀잼 앤 유익, 시간은 딜릿. 조금이라도 홍보가 불쾌하시다면 사뿐히 뒤로 가기를 주려밟으시옵소서.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관, 여러분이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연구기관, 하지만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분야라 이 분야의 과학이 뒤처지면 바로 우리 삶의 직격탄을 맞을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부터 멋있는 단어가 총집합되어 있는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의, 식, 주. 이것은 동물을 때려잡던 시절이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옷, 음식, 살 곳은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운명을 다할 때까지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의, 식, 주 모두 각 시절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변해왔습니다. 옷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중 기능성이 좋은 소재들로 발전해왔고, 음식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 곳, 장소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환경과 상황에 맞게 가장 극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살 곳은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만 되면 됐습니다.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좀 더 따뜻하고 쾌적한 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주거 공간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편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살면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 물을 누르면 물이 나오고, 똥을 싸고 레버를 당기면 깔끔하게 어디론가 내려가고, 같이 분리수거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초고대 도시로 인류의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도로나 다리, 터널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학교를 갈 때 도로가 없다면 등하교 시간이 3시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갈 때 한강이 다리가 없다면 매일 한강을 수영해서 출퇴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냐.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장소의 구석구석에 과학자와 공학자의 연구가 녹아있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연구할 분야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보수하는 연구, 새로 짓는 초고층 빌딩과 교량 등을 안전하게 지어내는 연구, 지진,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집을 짓는 연구와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적인 안전 관련 연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연구와 같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연구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화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도 있고요. 도시의 대기질이나 오염폐수 같은 환경 문제를 기술로서 개선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연구나,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개발이나 재난현장 인명구조를 위한 드론 활용 연구, 스마트 도로 등 말 그대로 스마트 시티를 위한 연구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연구들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영상의 제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자체로는 36년이 되어서 안될과학 아재들과 연배가 비슷하지만 건설부의 국립건설시원서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71년 된 오래된 전통의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위한 건설기반 융복합기술, 고성능 건설자재 관련 연구개발과 정책수리, 그리고 이외에 건설기자재의 품질인증 및 시험 등 모든 건설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주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터전을 위한 국토에서 일어나는 재해, 신속한 대응, 푸르게 친환경 국토조성, 마지막으로 발전소나 댐, 철도 같은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가 총망라되어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사실 꿈만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쾌적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연구원분들의 노력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 영화 속에 나오는 집과 도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발! 앞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죠. 건설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건설기술 연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의 링크를 통해 과학공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러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될과학에서도 여러분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내용들 잘 탐색해서 직접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